얼마 전에 미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금속 기둥이 발견돼서 화제였죠. 인적이 전혀 없는 사막 한가운데 4m 가까운 크기의 은색 금속 기둥이 서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주 당국은 이에 대해서 이걸 설치한 당신이 어느 별에서 왔든 공유지에 설치물을 두는 건 불법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기둥이 발견된 지 9일 만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누가 철거했는지, 그랬다면 언제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스타트렉처럼 외계 문명 사이에 일종의 연합이 있어서 항성 간 여행 기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저개발 문명과 접촉해서 영향을 주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뉴트신의 3체에 등장하는데요.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문명이 있지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적대적인지, 행성이나 항성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기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쪽에 통신을 시도하면 우리 쪽에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셈이 되고, 상대는 통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문명이라면 다른 것도 가능할 거라 가정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먼저 공격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핵전쟁 시나리오죠.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먼저 버튼을 누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런 소동이 벌어지면 저는 이게 외계 문명의 증거일지, 그렇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지에 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 금속 기둥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12월 1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이윤미님, 야,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외계인이 있는 걸까요? 옹디는 있다고 믿으세요? 뭐 외계인이 종교도 아니고 믿고 안 믿고 뭐 그럴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우주가 넓다는 말로는 표현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좀 지나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당연히 뭐가 있겠죠. 당연히 생명체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문명이 있느냐 라는 문제로 접어들면 이제 뭐 증거가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확 줄어들긴 하는데, 생명체가 당연히 있겠죠. 없으면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 넓인데 파악된 것만 말도 안 되는 크기죠. 허양구님, 오늘이 제 생일인데 8살 딸이 편의점에서 호빵 하나를 선물로 사왔네요. 이렇게 멋진 생일 선물은 처음입니다.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사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뿌듯하겠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부럽다. 부럽고 그게 어떤 기분일지 당사자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참. 아무튼 효녀네요, 그쵸? 효녀예요. 허양구님 축하드리고, 예, 따님이랑 허양구님 다 건강하게 지금 시기에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영희님, 벌써 12월 1일이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허둥대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달력이에요. 어서 올해가 가고 내년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그렇죠. 코로나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고 이렇게 많은 걸 바꿀지도 몰랐고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로 지금 격상됐는데, 오늘부터 플러스 알파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3단계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좀 400명대 나왔던데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2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파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에요.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선팀 교수님, 역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역사 속의 과거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오늘은 정은희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살 딸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라서 오늘은 아침부터 제 얼굴을 도화지처럼 내줬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쉐딩까지 열심히 넣어주면서 손님은 턱을 좀 많이 쳐줘야겠다라고 하네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실컷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큰딸이 옆에서 놀리는 거 보니 거울을 안 봐도 뻔하겠죠? 그래도 딸아, 엄마는 네 꿈을 응원한다. 뭉디의 응원도 살짝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이고 그럼요. 8살 딸이 아유 참 너무 귀엽습니다. 뭐 꿈이야 뭐 또 바뀔 수도 있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응원해주는 부모님도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2786님 웅디, 제 친구 중에 개그 욕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를 참 재밌어합니다. 문제는 친구가 꼭 저를 비하하면서 웃긴다는 거예요. 모임에서도 저의 외모나 제가 했던 말실수들을 이야기하면서 웃기는데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조금 살을 붙여서 저를 웃은 사람 만들거든요. 제가 짜증을 내면 오히려 웃자고 하는 농담에 죽자고 달려드니 이러면서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한번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예, 뭐 친구도 자기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이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계속하면은 꼭 늘 같이 해야 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이게 서로 치카카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서로 하면은 참 좋은데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쾌한 사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꼭 한번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198님 제가 드디어 미용실을 오픈합니다. 살림하랴 아이들 키우랴 그동안 제 꿈을 잠시 잊고 살았었는데요. 1년 전부터 미용학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해서 현장 경험도 쌓고 쌓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야, 이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시기가 좀 위험하긴 한데 예, 그래도 아유 이렇게 좀 꿈을 이룬다는 거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작한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에너지를 주고요. 이거 참 잘 자리 잡아가지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잘 운영이 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8198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구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오늘 뭔가 더 귀염귀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선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귀입니다. 저는 원귀. 오늘 왠지 원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과거제도 얘기하는데? 과거와 원귀가 관계가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과거제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원귀는 얘기에는, 또 관계가 있어. 아 귀신 얘기는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D2일입니다. D-Day가 진짜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목요일이니까요? 예예예. 예, 예.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험생들 걱정 또 수험생 부모님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네. 예. 이게 지금 12월에 열리는 수능도 처음이고 예, 또 이렇게
막 좀 이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시험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인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뭐 책을 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디션 조절. 시험 당일날 정말 컨디션이 최상이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한 거 아세요? 아, 몸 컨디션. 그럼요. 네. 아, 또 이거 정신적인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할 것 같고.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시험 보는 분들은 별로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변에 뉴스 같은 데서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긴장 안 하는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을 여태까지 여러 번 봤을 테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무난하게 좀 이 어떤 어려움을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 다른 것보다 아마 억울한 마음이 가장 좀 크고 그런 억울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좀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일단 주어진 걸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일단 지금 눈앞에 거를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칸막이도 앞에 지금 매 책상마다 있던데 참 그것도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문제인가 싶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수능 시험지가 엄청 두껍잖아요. 두껍죠. 예. 그리고 또 커요. 예, 예. 크고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걸리적거리고. 그 정신 산만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그 수험생들 혹시 이 코로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 사회적 거리두기 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과거제도. 빠밤. 빠밤. 과거제도. 과거. 야, 조선과 중국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과거제도 이거 당나라 때부터인가? 이게 수나라. 수 문제가 많았어요. 아, 수나라 때부터. 아, 진짜 오래됐구나 그러면은. 네, 굉장히 오래됐죠. 야, 이게 이제 수나라 때부터 시작된. 아니 뭐 우리 작가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가 예. 과거 현재 미래 그 과거가 아니라. 아니 그럼요. 예. 그 정도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있어. 원래 수 문제가 만들었던 건 선거라고 해서 선거. 아 정말. 예, 시험이 선거였는데 예. 여러 과목별로 보는 선거다 해서 예. 과거라는 그런 명칭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나라 때 이제 그 성립이 된 거죠. 아, 과별로 거한다 해서 과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거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거든요. 물론 잡과가 있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문과에 합격하면 문반, 무과에 합격하면 무반. 그 두 반을 합치니까 양반. 아. 그러니까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양반이었거든요. 그럼 과거 합격 못하면은 양반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양인들, 그러니까 양인들, 평민 이상은 양인이라고 봤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그것이 신분처럼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4대주 안에 과거에 속과라도 합격을 한 사람이 없으면 양반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는 한 번 양반은 계속 양반으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과거에 합격하면은 그 장원급제 말고 이제 급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진사라고 불렀어요. 조선도 예, 마찬가지 예, 그렇죠. 예, 속과에 붙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진사라고 불렀는데 예, 진사어른. 진사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몇천 대 일이에요. 몇천 대 일. 중국 전 대륙에서 봐가지고 베이징 가서 천재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도 대륙은 하나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진사라는 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통과를 한 그 사람들인데 예, 예. 조선 후기에 봐가지고 이제 그 이제 매관매직 통해 가지고 너무나 진사가 흔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이 최진사 때, 그러니까. 김진사 때 그만큼 우리가 진사진사라고 하는데 진사는 굉장히 어려운 타이틀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능에 해당하는 게 진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과거를 보기 위해서 예비 합격자를 두는데 그게 진사 생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을 뽑아요. 100명 100명씩. 아하. 그렇게 해서 뽑아서 이제 그들 중에서 33명을 뽑는 것이 과거가 되는데 이제 몇백 명이 이제 몇 년 동안 쌓여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조선 후기에 진사 생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좀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그런 매관매직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내가 시험 봐서 합격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합격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 아,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사 생원 정도는 특별하게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니 진사만 되면은 우리 집이 양반으로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지금 뭐 생각하는 구급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합격을 해서 대졸 정도의
어떤 그 취득을 자격을 취득을 한 거를 진사생원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행정고시 보는 거는 별도의 문제. 하지만 저기 위에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을 보나 마나 그렇죠. 합격할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사생원이 지역에서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고 이렇게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이야기 시작됐으니까 쭉 한번 이어가 보죠. 네네. 조선시대 과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속과 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과가 이제 진사생원을 해서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의 수능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공무원 시험인데 합격을 해서 장원 급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6품 버스를 받고 6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의 한 3급 4급에 해당하는 꽤 높네. 굉장히 높은 고위급입니다. 그런데 예. 한편으로 똑같이 33명이 합격을 했는데도 맨 끝이 되면 9품이 돼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의 한 8품, 8급 9급에 해당하는 전국에서 33명 뽑아요? 네. 그것도 3년에 한 번. 예.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사실은 평민들이 모두 양반을 볼 수, 아니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예. 양반의 비율 자체가 워낙 적어서 경쟁률이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 경쟁률이 사실은 몇천 대 일을 넘어서서 몇만 대 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양반인. 네. 그래서 정조 때 시험을 치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건 예. 이제 임시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에 모두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이 20만 명. 20만 명. 그다음에 답안지를 낸 사람이 7만 명. 그다음에 합격한 사람이 12명. 아니 근데 한양까지 가가지고 시험지도 제출을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 말고 13만 명이 예. 지금 시험지를 안 냈잖아요. 예. 이 13만 명은 사실은 과거 부정에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정? 시험 부정? 시험 부정. 아하. 그래서 그 시험 부정에 대한 얘기는 썬킹 교수님의 좀 더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예.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문제가 이제 과거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좀 이제 과거로 돌아가네요. 좀 더 과거로. 과거. 과거. 당황스럽네요. 예. 그 수문제가 이제 과거 시험을 만든 다음에 예, 예. 가장 이제 그것이 이제 번성했던 때가 이제 송나라 때거든요. 북송시대 때. 그 이제 중국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베이징 기준을 해볼게요 지금. 예예예. 예, 예. 그 이제 베이징 기준으로 그 이제 명청대로 돌아와가지고 전 대륙에서 동시에 시험을 봐요. 일단 3차 시험까지 있어요. 예. 전 지역에서 각 성마다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에서 1차 시험 보는 걸 향시라고 하거든요. 향시. 성에서. 성에서 보는 거. 뭐 저기 뭐 절강성 같은 경우에는 남경, 뭐 성청도 이런 데서 여기서 보는 게 향시인데. 예. 각 향시마다 보통 2만 명에서 5만 명이 모여요. 모이는 게. 모이는 게. 응시수가. 거기서 1차 시험이 통과한 다음에 이제 그 회시라고 해가지고 예. 2차 시험은 베이징 가서 보거든요. 토너먼트네요. 토너먼트요. 그 회시를 본 다음에 거기서 또 걸러진 사람들이 이제 전시라고 해가지고 어허. 천자가 주관하는 마지막 최종 3라운드를 보는데. 야 진짜 떨리겠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조선도 3년에 한 번씩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씩.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3년에 한 번씩 이제 시험을 보는데 향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문제는 뭐 이 성도마다 있는 공원이라고 있어요. 용두산 공원 뭐 파리 공원이 아니라 조공할 때 바칠 공짜 공원인데 여기서 향시를 다 봐요. 각 지역 성도마다. 시험장이란 뜻이에요.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제가. 그 당시 송나라 때 가장 컸던 뭐 이 시험장이 남경에도 지금 있는데 강남공원이라고 해서 예.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여기에 3만 명을 딱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문 걸어놓고 못 나오게 해요. 일주일 동안? 네. 보통 8월 8일에 예. 일단 다 예비 집합을 하게 해요. 예. 8월 8일. 8자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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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월 8일, 음력 8월 8일에 다 집합을 시키는데 예. 문제는 베이징에서 시험관이 다 가요. 중국이 넓다 보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운남성에는 90일 걸리고 가까운 산동성에는 20일 걸린다. 그 시험관이 가는 걸 계산해서 보내는데 90일 동안 간다는 게 솔직히 그 당시 걸어가고 배 타고 가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깃발을 하나 천재가 줬어요. 뻔! 흠차. 흠차? 흠차. 흠차. 그게 아니라 천자의 명을 받았다. 황제. 오케이. 그걸 가지고 뛰면은 무조건 비켜야 돼요. 아하. 그리고 이거를
배 꽂고 달리면 양자강에 있는 배들 다 비켜야 돼. 비켜 비켜. 아 이건 수능 아침날 풍경이랑 비슷한데 알겠습니다. 흠차까지 들었고요. 흠차. 흠차 흠차. 흠차는 퀴즈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518년 역사상 과거 시험에 9번 응시해서 9번 모두 장원급제에 오른 천인공노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었던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교육가 또 효자로도 널리 알려진 5천원권 화폐의 주인공 이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이순신 장군, 2번 퇴계 이황, 3번 율곡 이이. 4번 힌트. 선김 좀 넣어주세요. 4번 선김. 힌트 주세요. 힌트.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이 훌륭할 때 이인은 훌륭해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솔직히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율고기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명심한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 그래?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요? 예. 그거 할래 그럼. 소고기 돼지고기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희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이름이 이희경이기 때문에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말해줘 너도 느끼고 있잖아 더 이상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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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흠차까지 얘기 나눴어요 흠차 네 이 흠차 마크를 들고 깃발을 들고 시험관들이 각 성의 성도로 가요. 도착해가지고 8월 8일날 예비 소집을 한 다음에 8월 9일날 공원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딱 문을 걸어서 잠그고 정확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못 나와요. 시험 보는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문 딱 대문 걸어 잠그고. 어느 정도이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왜냐면 네. 3년 동안 공원을 관리를 안 했잖아요. 예. 3년에 한 번 시험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곡 산장이 거기가. 그렇다고 죽어? 아 그리고 이게 그 예, 호사라고 해서 예. 그 집호자에 이제 그 기숙사 할 때 사자. 예. 한 명당 시험 보는 사람을 거자라고 있거든요. 거자요. 발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자. 예. 왜 그래?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과거 보는 그 거자에. 예예. 예. 아들 자자. 아. 이 거자 한 명당. 이 호사 하나씩 이제 방이 배정이 되는데 예. 폭이 딱 1m예요. 마구간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3년 동안 방치된 공원이다 보니까 막 잡초고 막 독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독사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시험 보다가 독사에 물려 죽고 아. 사람이 죽었으면 시신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빼지. 못 빼요. 아. 그래서 그 놔두든지 아니면 둘둘둘 거지게 말아가지고 담 위로 던지든지. 담 위로 던져요? 네, 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생리 그거 예. 응가 등등등은 예. 어떻게 처리하냐면 생리 현상들은 이 호사가 보통 스무 단위로 있었거든요. 방방방방 스무 방 방이 스무 개씩. 예. 끝에 보면은 출분소라고 해서 예. 뭔지 알겠습니다. 출분소 예, 예, 예. 여기에 모아놔요. 예. 모아놨다가 시험 다 끝난 다음에 퍼가는데 방배정 잘못 받아가지고 그 바로 옆에 출분소 옆이면 아유 어떻게 3년 기다렸는데 어떻게? 네. 근데 이게 정말 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역사 기록에 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바세계와 완전 단절된 거 아니에요 공원이. 그렇죠. 사바세계가. 예. 그래가지고 원귀들은 이 원한을 가진 귀신들은 예. 이 딱 문이 걸어 잠겨진 공원 안에서만큼은 원한을 풀 수가 있다.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귀신들을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럼 완전히 순식간 문을 닫는 순간 어떤 이세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 이건 사바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아. 경찰권도 못 들어가고. 공권력도 없어요 그 안에? 안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 죽이면 어떡해? 네? 누구 죽이면 어떡해 싸우다가? 못 들어가요. 오. 못 들어가. 오. 그래가지고 저기 권룡제 당시에 예. 그다음에 예부상서까지 오른 황월이라는 그 사람 그 장원급제거든요.
그 사람이 남긴 기록에 보면은 예. 호사에 앉아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자려고 해도 옆에 호사에 있는 경쟁자가 아직까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또 그런 거 의식하는구나. 의식하지. 못 자죠. 밤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앞에 웬 여인이 산발하고 왔다 갔다 했대요. 당시에 여인은 과거제도 당연히 응시를 못하는 못하니까. 상황이었고. 딱 볼. 되게 익숙한데. 천녀의 온녀. 주침 뭐 이게 노래 아니었을까요? 천녀 유혼. 아 예. 딱 보니까 요괴인 걸 알았어요. 이 황월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복의 여자 요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 그랬더니 그 요괴가 뭐라 그러냐면 대신님, 대신님, 저는 대신님과 볼 일에서 온 게 아니라 신경 끄십시오. 귀신이 통찰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날 보고 대신이라고? 아. 나 합격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여기 공원까지 들어왔는가? 여자 요괴.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로 대신님 옆에 앉아서 시험 보는 저 사람이 이게 또 사랑의 상징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남자한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한을 풀기 위해 찾아왔다. 그래서 대신님께서는 눈 좀 감아주시라고. 안 된다. 어떻게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내가 볼 수 있겠나. 이렇게 하자. 내가 옆에 있는 그 지금 그 서생을 설득해가지고 당신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인으로 적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친정 식구들 모든 금은보화를 다 50% 50% 나눠가지고 나눠주도록 하겠다. 옆에 너 일로 와봐봐. 옆차. 깜짝 놀란 거지 옆에서 시험 보다가 너 명월이 여기 다 보이는구나. 보이죠. 눈에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차여차 가지고 내가 다 뒤를 끝냈으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래서 이 여자 요괴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그 황홀한테. 감사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말 제가 정말 원귀가 될 뻔했는데 대신인 덕분에 제가 성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졌대요. 근데 그 결국 혼인 신고가 필요해서 성불을 못했던 겁니까? 구청이 멀었어요 그때요. 이게 저는 그 야산 줄 알았는데 황월이 쓴 정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황월이 정사를 썼어요? 예부 상사라니까요. 장원급제라. 정사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역사 인물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 관련된 기록을 같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원에 관련된 그런 귀신들 원귀들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강렬하게 뭔가를 열망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야사 빼고 정사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면 옆에서 시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으악 으악 소리를 지르고 급사를 했대요. 미안해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해?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미안해 그만 좀 하세요. 가서 보니까 답안지에 반성문이 써 있대요. 누구누구에게 여자에게 내가 정말 너에게 그래서. 이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예. 그러고 급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연유가 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원기를 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원기를 본 거야. 또. 그리고 아까 부정행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에 들어올 때 2차 그 검사를 통과하거든요. 몸수색 신체 검사를. 아 몸수색을 또 하는구나. 컨닝페이퍼. 컨닝페이퍼뿐만 아니라 예. 이때 그 자기 스스로 밥을 해먹어야 돼요. 그 보통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거자들이 다 만두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만두 생만두를 씹어 먹었거든요. 찌지도 못하고 찌지는 못하니까. 근데 한 정말 송나라 때 썬킴 같은 친구가 사소오경을 쪄가지고 이걸 만두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요. 사소오경을 쫙 펼친 거지 말려가지고. 이게 걸렸네. 어떻게 걸렸대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1차 스크리닝 할 때 만두소까지 다 잘라가지고 검사를 했다. 아이고 정말. 철저히 검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뭐냐면 이 그 검사는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행위를 적발하면은 은 3냥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뭐 뇌물이고 뭐고 무조건 일단 적발하고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공원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부정행위한 걸 다 긁어모으면 베이징 시내에 있는 서점 하나가 나왔다고. 이 부정행위 관련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실 게 있다고 아까. 네네네. 아까 이제 그 공원 뭐 귀신 얘기인데 사실은 뭐 조선은 뭐 귀신이 그렇게 흔한 나라는 아니고요. 왜요? 전설을 보였는데.
그래서 공원 얘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은 한국 조선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는 시험을 볼 별도의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궐 같은 경우에는 창덕궁 앞에 영화당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성균관 옆에 이제 그 비천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 공원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숙종 때 1686년에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이게 1차 시험으로 합격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거든요. 알성시라고 해서. 알성시.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8명이 압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문이 좁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들어가려다가 누가 넘어졌나 봐요. 어떻게.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굉장히 그 수험생들로 볼 때는 아주 귀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이 높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 8명이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유, 세상에 어떡해. 그렇게 보면은 시험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했던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 부정을 부정행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고 하는 공원춘효라고 하는 공원춘효 그렇죠. 공원의 어떤 그 봄 새벽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시험장에 분명히 이게 시험장을 그렸는데 무슨 팀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팀플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답안지 하나를 놓고 한 5명, 6명이서 뭔가 상의를 하는 듯한 그림이 곳곳에 몇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도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이제 옛날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게 이른바 부정시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 김홍도 선생이 그냥 뭐 이게 건조한 그림을 그리셨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시험의 그 아까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을 넘어서 몇만 대 1까지 가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답안지를 몇만 장을 내면은 사실 시험관이 그걸 다 못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백 장 안에서 보통은 합격자가 나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제를 걸어놓는 현재판이라고 있는데 그 현재판 가까이 가서 딱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험 당일 제일 먼저 발이 빠른 힘이 센 사람을 그 앞에 먼저 보내서 그 자리를 점령을 합니다. 이 사람을 선접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접군. 예. 그래서 선접군은 큰 우산을 들고 가요. 그래서 큰 우산을 일산을 들고 가서 이 자리는 우리가 차지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냐면 글씨를 굉장히 빨리 쓰는 사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그 오늘의 시험을 딱 적어요. 그래서 선접군의 사수. 그렇죠. 이거 완전 매크로네. 그래서 이제 사수. 뭐라고? 이거 매크로 아니야. 그 사수가 붙어서 예. 그래서 오늘의 시제는 썬킴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를 이제 받아오면은 예. 이제 거벽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이제 실력자가 예. 딱 와서 썬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탁월한 답안지를 딱 냅니다. 그러면 사수가 다시 그거를 정설을 해요. 정설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함으로써 시험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들의 먹을 갈아주는 노유라고 하는 종도 있고 아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뒤치닥거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5인 1조 또는 6인 1조가 되는데 문제는 가만히 그 그림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시험 보러 오네요. 아무것도 안 하네.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제 이 시험 보러 왔던 얘는 사실은 이제 집안이 좀 넉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위집의 자손으로서 그냥 네가 어떻게든지 진사생원 합격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합격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팀을 붙여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시험이 합격을 한다면 거벽이라는 사람. 거벽이라고 하는 실력 덕분일 텐데 예. 그럼 왜 거벽은 과거를 보지 않을까. 과거 부정행위? 과거에 부정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시험이라는 걸 봐봤자 내가 합격을 한다고 좋은 자리 못 간다. 서울이었어요? 네, 가문 때문에? 그렇죠. 가문의 문제도 있고 집안의 당파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시험은 나에겐 의미가 없다. 나는 금수저도 아닌데 그렇죠. 금수저가 아닌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뭘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 저기 그 시험 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 어떤 사람이 계속 시험에서 1등을 만들어내는 거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추천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서 시험을 봤더니 1, 2, 3등이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1등에게는 예를 들어 100냥을 받은 사람, 2등한테는 70냥을 받은 사람, 3등한테는 50냥을 받은 사람한테 적절하게 1, 2, 3등을 배분해서
문제지를 답안지를 제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광억전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선거 시험 부정 또 나아가서 시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시험이 공정한가에 대한 어떤 당대의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야, 보실 수가 있는 시험의 거죠. 공정성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는군요. 근데 저걸 들어보면 나름 중국은 그나마 그 시험의 공정성이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왜? 일단 단위를 성 단위로 쪼갰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 예. 1차 향시, 2차 회시, 3차 전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향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남경 난징만 하더라도 강남공원에서 2만 명이 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100% 다 무조건 다 검은 먹으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요. 컴퓨터용 사인펜을 그렇죠. 지급을 하는군요. 요즘 뭐 수험 뭐 전용 뭐, 예, 뭐 샤프펜이 있다고 한다면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그 1차 답안지를 무권이라고 해요. 검정목 해가지고 무권. OMR 카드는 주나요? 종이는 주나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권을 예. 2만 장을 다 거둬요. 이렇게 거둔 다음에 그냥 제출하면은 솔직히 그 시험관이 베이징에서 온 시험관이 필체를 보고 아 얘는 썬킴이구나 개발세발이니까 허지용이구나.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파가지고 그걸 그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아 그건 맞아도. 그건 맞아.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게 그 숙종 때 시험 전체가 폐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3명이나 처형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그 시험 부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험 감독하고 짜고 꾀꼬리 앵자를 쓴 거를. 답안지로 아~ 선택을 하도록 한 거예요. 아 이거를 급제시키도록. 실제로 해서 문장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랬다잉. 네. 그렇지. 앵자가 들어간 답안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옮겨 적거나. 야 그거 어떻게 찾았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앵으로 하지 말고 만을 다자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알아지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권이라고 해서 이제 1차 답안지를 검정 먹으로 쓴 걸 가지고 관리가 일일이 2만 장을 붉은 글씨로 와. 똑같이 써요. 아. 그걸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붉은 주자 해가지고. 예. 그럼 두 가지 이제 그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차 답안지, 그 거자, 시험 보는 사람이 낸 그 오리지널 답안지와 예. 관리가 붉은 먹으로 그대로 필사를 한 이제 주권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대조를 해요. 그래서 주권과 무권을 대조해가지고 또 3차 관리가 이번에 황색 글씨로 가지고 또 한 번 필사를 제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필사를 계속 왜 하는 거예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위해서. 고쳤을까 봐? 네? 나중에 누가 침입해서 고쳐 필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필적을 그리고 알 수 있어요. 1차와 2차 그러니까 무권과 주권 사이에 얘가 주권을 쓴 사람이 잘못 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고쳐가지고 다시 최종본을 내는데 이게 황권이라고 해요. 아. 이걸 가지고 최종 시험 스크린을 했다. 그런데 조선도 사실은 제도는 갖추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름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이름 부분을 처음에는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미라 그랬는데 접은 것 갖고는 안 되니까 펴보니까 그걸 잘라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1번 1번 해갖고 이걸 따로 보관을 하고 중국처럼 두 번에 걸치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바꿔서 써서 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역서에 부정이 들어가요. 뭐냐면 답안지를 예를 들어서 성김 선생님은 훌륭합니다라고 정답을 써야 되는데 성김 선생님은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걘 사형이에요. 거의 영향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서를 쓰는 사람이 정답은 썬킴 선생님 훌륭한데 그걸로 바꿔 써서 역서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사실은 공정하자고 만들어놓은 이 과정도 그렇지. 사실은 부정이 개입할 요지가 있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엉망진창. 이게 표준 폰트가 없다 보니까 별별 어떤 그 중간 장치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김잠등님께서 운전면허 시험을 8번이나 떨어졌는데 율곡이 5천원권 지폐를 부적처럼 들고 시험 도전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율곡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장원공. 그 당시 이제 시험이 이제 진사생원 향시 그러니까 초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험을 받고 또 합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상을 치르고 돌아와서 다시 시험을 보셔요. 어허. 그래서 또 장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율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관료로 들어가는 건 29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어린 시절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이미 이제 어떻게 좀 소년 등과를 했으면 위험했을 텐데 과거는 합격했지만 또 인격이 어느 정도 쌓인 20대 후반에 관료가 됨으로써 적절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급사 뭐 이렇게
뭐 이제 영재가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입학을 하고 어디 뭐 논문을 제출하고 이러면은 주변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똑똑함과 그다음에 어떤 지혜, 그 인간적인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있는 거죠. 어때요? 이 율곡 이의 비견되는 인물이 있나요, 중국에? 요거 그 끝번호 5705님께서 과거 시임에도 나이 제한이 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상한 제한. 상한 제한. 예. 일단 중국은 없었어요. 중국은 없었다. 조선도 없었어요. 조선에 그래서 15살에 이건창이라는 분이 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문제는 15살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4년 뒤에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료로 임용을 하는 건 성인이 돼야 임용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 보는 거는 열셋, 열넷, 열다섯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나이가 많았던 분은 정순교 제가 정확하게 성함을 기억을 못 하는데 85살에 아이고. 합격을 하셨으니 대체 왜? 그거는 그 나름대로 아마 본인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그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 시험 봤을 때 50년 전에 나도 23살 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50년 전에 나도 23살. 네. 그래서 이제 북송 제 기억으로는 북송 당시에 이제 철종 임금 철종 황제 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진서를 보고 있는데 백발이 성상한 노인이 저기서 그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가 그쪽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73이라고. 73. 아이고. 그러면서 너무 지금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신가? 그랬더니 시를 한번 즉석 시를 친 거죠. 시를. 50년 전엔 나도 23. 이라고 써. 맞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시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 시에 감동했다고요? 장원. 그런 다음에 장가까지 보내줬다. 50년 전엔 나도 23이었다라는 시를 읽고 감동을 했다라니. 장가 갔대요. 73세.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가에 뭐 나이가 있겠어요. 아무 때나 가면 되죠, 그냥. 야, 근데 진짜 우리 예전에 이거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참 달라진 것들도 많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좀 더 많지 않나. 그렇죠. 시험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신화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과거 시험 9번 응시 9번 모두 장원급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바로 3번 율곡이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성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역사 속 과거주도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선킴 교수님, 선킴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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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요 영화 잔칫날의 두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배우 소지연 씨, 하준 씨와 함께할 건데요. 자,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마마무의 뭐? 마마무의 음오아예 마마무의 음오아예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 찾아 헤맨 남자 음오아예 수많은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동공 떨리는 초집 스탠바이 큐아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요 yes 이런 거 어떤 것 같아 oh yeah